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늘 소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친밀하게 좀 더 교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이 있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통로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친밀함을 생각하면 친한 사람일수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합니다. 연휴가 되면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친밀한, 나의 생명을 같이 했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같이 했던 그 가족들에게 평소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함의 표현이죠. 자주 만나고 보고 서로의 사연을 듣고 나누어야 그 친밀함이 계속됩니다. 부자 간에도 부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 간에서도 이런 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자주 연락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용돈도 자주 드리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주님과 더 많이 통화해야 됩니다. 즉 기도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부족해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에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에 인류에게 지워진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 홀로 떠안고 십자가 지었을 때에 그때 여러 사인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조각으로 쫙 찢어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꺼운 가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갈라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너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니 내가 참 기쁘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를 마음껏 교통하게 하지 못하는 그 장애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중요한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개척된 이 사건들을 몇 가지 또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만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늘문이 있음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역이라. 지금 예수 믿고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도 알지 않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가 있는데 그의 영향 안에 있을 때는 그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영역 너머에 실지 않은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단 마귀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중 권세의 잡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묘사가 참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요, 성경 시대의 하늘은 세 가지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 사람들의 어떤 영적 세계의 어떤 그 세계관이에요. 세 가지 하늘을 묘사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는 자연 세계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을 보고 그 아래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둘째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둘째 하늘이 있다고 실지 않다고 여겼어요. 이 둘째 하늘이 사단의 영역입니다. 공중 권세 잡고 하늘과 땅 사이로 회방하고 거짓으로 기만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둘째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에 거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최고의 권세가 있는 곳을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그들의 그 성경의 기술 가운데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어딜 갔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워낙 신비한 경험이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직접 몸이 갔다 왔는지 그것도 헷갈릴 정도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쨌든 신비한 체험인데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 종류의 하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하는 하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 그 세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서 그 신비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세계에 가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요, 이 세 세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첫째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는 과정에서 천사 미가엘이 방해 세력을 받습니다. 방해 세력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둘째 하늘에서 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도와서 응답이 언제 옵니까? 3주 후에 다니엘에게도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끈기 있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분명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연약한 자는요,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해서 뭐하냐? 네 기도 응답받을 것 같으냐? 아, 그런 시도가 있죠. 이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아,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지금 할 게 뭐냐? 나중에 한가질 때, 좋을 때, 교회에 나가서 상황 될 때 기도해라. 기도를 미루게 만들어요. 이것도 사단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응답이 되기는 될까? 기도를 들으시긴 하나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기도에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가는 과정에서 사단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도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내 마음속에서 확신을 못하게 만들어요. 또 응답이 오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과정 가운데서
해서 뭐하나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또 가까스로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음성 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맞나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단막입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 막고 가로막는 그 모든 힘보다 하나님께서 뚫어내시고 우리에게 하신 역사가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지난 차례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해서 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 부흥회 때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막혀있는 부분이 곳곳마다 많이 있는 것 같다. 특별히 코로나 한 2년여를 지내면서 막힌 부분이 곳곳마다 있다.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공중권세 잡고 위협한다고 해도 사단의 권력은 제한적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신 성령께는 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은 피조물이요 타락한 천사장일 뿐 그에게 부여된 제한적 권세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마저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빼앗길 날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최고 무기를 빼앗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사단마귀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미 빼앗긴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보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인데 그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힘있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집을 차지하고 불법 전거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거예요. 그런데 워낙 기세 등등해가지고요 진짠가 저길 차지하고 있는 거 맞나 하면서 우리가 권세를 행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선포하여 그 자리를 뺏어가지고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마귀가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그 열쇠를 빼앗아 왔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직접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두려워 보이고 커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그보다 훨씬 크거든요.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문을 막는 세력은 우리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세가 있으면 알았으면 이제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열쇠가 나한테 있다. 우린 주님 앞에 호소해서 이 문을 여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예요. 하늘 문을 여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자리예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리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먼저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예배자 하면 다윗을 들 수 있는데 다윗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예배는 매우 인상적이에요.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 법궤를 옮겨올 때 처음에는 빨리 손쉽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그냥 모셔오려고 했는데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때 큰 실족을 했죠.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모셔오기를 너무 꺼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임재 아래에서 복을 주시는 거 보고 다시 옮겨와야지. 문제는 뭐였는가? 성경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 레위 사람들 어깨로 메웁니다. 자기가 직접 모셔오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우니까요 레위인의 어깨로 메우지만 그 오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곳곳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기 힘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는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묵상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수정학교 우리 탤런트 쇼라고 이제 그 잔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하기 전에 채플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다윗이 다방면에 재주가 있었는데 언뜻 보면 제일 재주가 없는 분야가 춤추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인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를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잖아요.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수금으로 맡기고 연주를 하면요 귀신이 쫓겨날 정도로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손재주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치면서 물매 돌리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원심력 가지고 갑니까? 그런데 정확한 순간에 그것을 스냅을 주면 그 돌이 가서 짐승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과연 몸치였을까요? 제 성경 보고 참 연구를 해보고 고민해봤다니까요. 다윗은 몸치여서 이상한 춤을 췄을까? 그런데 이걸 보고서 그의 아내 미갈이 아유 왜 그렇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막 오춤이 내려가는데 그렇게 막 춤을 추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몸치여서가 아니라 다윗의 예술적 문학적 또 여러 재주를 보게 되면 그는 춤도 잘 췄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거기서 체면 차리고 잘 추는 춤이 아니라 마음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이상히 여길지라도 오해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보여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땀 흘려 주님을 모셨어요. 땀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온갖 것을 바꿉니다. 우리도 땀 흘려 수고하여서 이 땅에 수고해서 많은 것을 이제 그 수확하게 되죠. 대가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땀과 피와 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러 헌금 바구니 안 들 이유가 뭐냐면요 준비해서 봉헌하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다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원하면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자리에도요 구경꾼처럼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찬양대가 찬양하면 참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하는구나 나도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고 앞에서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껏 찬양하면 내가 잘 몰라도 따라해주고 설교할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참여하는 예배가 참 복됩니다. 아까 법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며칠간 걸어오는 그 길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요 큰 기쁨을 누리면서 법궤 입성을 반겼을 겁니다. 하지만 온다는 소문만 듣다가 떠들썩해서 보니까 창밖으로 보니까 법궤가 들어오고 있네 그걸 본 사람들은 기쁨이 기뻤겠지만 참여한 사람만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예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대가를 치르고 힘을 내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나오는 게 필요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예배하러 나올 때 가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도 없고 가뿐한 마음으로 잠도 잘 잤고 아 컨디션 참 좋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문제가 쌓이고 어둠이 있고 마음도 상하고 짐도 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참 예배 나가기 제일 안 좋을 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예배가 꼭 필요한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방인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교회 나가면 안 되겠네. 그거를 자꾸 씹어줘요. 못 나가게 만들어요. 안 나가게 만들어요. 오늘 귀찮은데 아유 인터넷이나 아유 잘 되네 직통이라 이러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부터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동네 교회도 많은데 왜 여기 와? 그럽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예배를 오래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옷 입고 성경 들고 집 나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한 시간 오는 분은요, 한 시간 예배를 더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 발걸음을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 나올 때에 마음이 상해서 문제가 있어서, 아니 그럴 때가 예배가 더 필요할 때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무엇이 선포됩니까? 진리가 선포돼요. 예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요. 내가 몰랐던 것 분은 알게 돼요. 깨닫지 못했던 분이 깨달아져요. 내 마음의 어둠 속에 있었던 분의 안개가 헂쳐요. 그래서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문제 해결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늘 예배 자리에 더 기쁨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양식을 풍성하게 주시겠습니까? 주린 자에게 주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주십니다. 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내려놓고 주의 진리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때는 신앙이 좋았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내가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뭔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실 때 보통 구름이 등장해요. 구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주리께 33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땐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하나님께 가려면 우리가 연기를 만들어요. 레위기 16장 13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 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하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자의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속죄소와 나 사이에 연기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주 앞에 나가 용서받고자 주 앞에 나갈 때에 항상 그 앞에 가리워진 것이 있지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회개의 연기를 피어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밤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약시대 일인데 신약시대에 우리도 뭔가 연기를 피워야 됩니까? 연기는 중요한 상징인데 가끔 정교회나 가톨릭 교회가 보면 지금도 연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징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 상징의 의미는 있지만 요즘 시대는 달라졌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연기 뿌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의 죄를 고백해서 회개한 흔적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떻게 됩니까? 죄로 물들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 받아서 하늘로, 열린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늘로까지 고향되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대적자였어요. 율법의 낡은 해석에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급작스럽게 만나죠. 책으로만 읽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엎드러졌는데 바로 전 순간 뭐가 있었냐면요, 하늘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게 하늘의 영광의 빛인데, 아마 그 빛이 비춤받은 그 눈으로 본 순간은 아마 0.00001초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덮으셔서 그의 눈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눈 멀지 않고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이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예수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증거자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체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잠깐 체험했지만 주를 위해 열심히 내며 살다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달려가는 길에서 어긋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바꿀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 받고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마귀와의 싸움과 승리하여 이 모든 비진리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계신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챕터는 이제 오후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중요한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막는 세력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이 늘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로막은 것이 전부 과장, 허풍, 거짓말입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 이미 파해진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와서 그 권세를 이용해서 주께로 나가면 됩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하늘문을 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권세를 경험한 사람으로 주님 나라 위에서 복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